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의 한 축이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 6개 시군이 기회발전 특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을 집중하는 산업단지 중심 공간입니다. 투자 기업에는 5년 동안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과 큰 폭의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6월 1차 발표된 강원도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2차 신청에는 9개 시군이 미래 산업을 앞세워 뛰어들었습니다. 특구로 최종 지정된 건 원주, 강릉 등 6개 시군 140만 제곱미터입니다. 춘천, 횡성, 태백은 제외됐습니다. 원주는 불운 산단을 거점에 둔 반도체와 의료, 강릉은 천연물 바이오 사업이 핵심입니다. 동해와 삼척은 북평 국가산단, 수소 특화 산단에서 키우는 수소에너지, 홍천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 영월은 핵심 광물이 주력 사업입니다. 6개 시도를 포함해서 총 14개 시도가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들의 총 74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 특구에는 60여 개 기업이 8,8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면 1,500명이 일할 일자리가 새로 생길 걸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를 통해 허약한 강원 산업 체질을 미래 첨단 산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감자만 팔던 강원도는 잊어주십시오. 바이오, 반도체, 수소 산업으로 완전히 새로운 산업 지도를 다만 전국적으로 20곳 넘는 산단이 특구로 지정돼 치열한 투자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강원도만의 강점을 키우는 건 과제입니다. 강원도는 이번에 지정되지 못한 시군의 주력 사업에 대해서도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